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얘들아, 그 내가 근데 좀 억울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잘 아는 사람 있니? 뭐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거.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떻냐면은 목욕을 해볼까. 목욕을 뭐야 삐죽거리고 왜 이랬어? 벽에 붙어 있어야지. 벽이 없네? 아니 얘들아, 저게 실제 상황이거든? 서울 갔다 오니까 저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번엔 너무 추워가지고 저기 온도 차이 때문에 벽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근데 내가 이거를 당황해서 이제 아파트 시설 관리 쪽에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저거 타일 내가 사서 직접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래. 내가 다 부담하는 거래. 그게 맞나? 난 여기 전세 1년째 살고 있고 아파트는 11년 됐어. 나야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날 믿어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쪽에서 어떻게 증빙할 거예요 하면 뭐가 돼? 왜냐면 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번에 23, 24, 25 서울 갔다 오니까 저게 터져 있었어. 교토리한테 물어보니까 타일 직접 사가지고 시공까지 다 하면 한 2, 30만 원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집주인하고 아직 대화는 안 해봤지만 집주인이 아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이건 집주인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 학생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 이런 훈훈한 대화 결과가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어. 일단 티가 난다고 하는데 그냥 그나마 전문가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외부에서 부러진 거면은 이 주변에 크랙이 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안쪽에서 부서졌다는 증거라고는 하네. 여기도 내 일부러 뒀어. 밖으로 터져 나온 이 흔적이 보이길래 어? 집주인한테 좀 허세를 부릴까? 이거 내가 방송 이것저것 하고 해서 아는 전문가 제네바 쪽에 살고 있는 타일맨이란 사람한테 들은 정보인데요. 이게 하면서 막 뭔가 되게 유식한 척하면서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저게 내 탓이 아니라고 증빙을 해가지고 집주인이든 시공사든 청구를 해야 돼. 저거 꼼짝 못하고 내가 갑자기 나는 심지어 저게 터진 줄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저게 터진 거란 말이오. 우와 집 신기하게 생겼다. 그게 아니지 사람아. 내가 자꾸 만담해서 태클 건 사람처럼 만들게 만드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사람아. 주제가 잘못됐잖아. 지금 집이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저게 터진 게 문제라니까. 요즘 최신 인테리어라고요 저게? 아니 씨발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인테리어인데 이게 쇼생크 탈출 그 에디션 인테리어야? 에디가 숟가락으로 저거 파고 있던 거야? 이빨 갖고 좋네요. 아니지 사람아. 아이고 뭘 이빨 갖고 좋네요 해야. 휴지를 걸 데가 없다고 휴지를. 요즘 저렇게 만드는 카페가 많아. 그게 아니지 사람아. 뭔 소리야. 저기서 카페 커피를 안 먹는다고. 왜 이리 화를 내요? 화를 나게 하니까 화를 내줘. 팅치니까 착하는 거고 불에 대하면 뜨거우니까 아 뜨거 하는 거고. 형 술 먹다가 친 거 아니야? 술을 먹은 적도 없고 벌크업이랑 뭔 상관이야? 내가 23, 24, 25 서울을 가가지고 서울에서 개고생 하는 동안 저 일이 벌어졌다니까. 무슨 벌크업이 나가지고 술 먹고 벽을 쳐가지고 벽이 부셔지냐고. 박친 와중에 미안해. 근데 저기 벽 부셔진 곳 옷걸이 잘 걸어서 휴지 걸면 될 것 같기도 해. 어몽어스 임포스터 같으니 페인트 칠해도 귀여울 듯. 이걸 뭘 감성을 살려요. 고쳐야지. 인스타 카페 만들어요 제발. 누가 오는데 우리 집에 시면 불특정 다수가 와가지고 왜 카페 커피를 처마시는데 벽이 위에 앉아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저긴 비대가 있어요. 굳이 없어도 괜찮아. 따지고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건조를 오래 하면 돼. 와장 나 생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생일 축하해. 아이고 하이르님 만원 감사합니다. 저도 더 재밌는 유튜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새끼들이 존나 뇌절하고 있거든요. 왜? 내 테일을 부셔줬는데 거기다 씨발 카페를 차리고 씨발 어먹어서 이빨을 붙이고 미친 지랄 다 하고 있거든. 고맙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은별이가 씨발 굳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 벽을 존나 부시고 갔겠냐고. 타일 얘기 좀 하자. 좀 전문가 없습니까?
그렇지. 제가 건축학과 1학년 마치고 군대 다녀오고 3년 동안 학교 안 다닌 눈으로 본 결과 화장실 미친놈 뭐 한 신놈이야. 과 비슷하여 카페 일 전문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라면 땅으로 채우기 콘텐츠? 어? 산하고 씨, 내 산하고님한테 3D 펜을 받아왔는데? 아니지 아니지 씨발 여기 우리 집이 아니잖아 미친놈들아 속을 뻔했네. 타일 공사에 보태라. 타일 공사 값은 이렇게 종결났습니다. 끝. 그 작가님. 왜? 나 지금 기분 안 좋은 거 보이지? 인스타에 자랑 좀 하게 제가 준 초콜릿이랑 편지 들고 감동 먹은 표정 좀 지어주세요. 지금 내 화장실 벽이 씨발 부셔져가지고 씨발 네가 그랬냐 이거? 어동님 부시고 하면 리얼인가? 어동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뭐지? 어지러워. 방금 온 건데.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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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발 뒤질래. 그 영상 컷 편집까지 본인이 해서 보내는 거야. 아, 굉장히 클릭하기 싫은 썸네일인데 뭔가. 야, 화장실 왜 그래? 화장실 왜 그러냐고? 아니 씨발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 나도 피해자인데. 아니 몰라요. 몰라요 나도.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씨발 할렘가 있는 갱스터 아니에요? 씨발 GTA 산안드레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야. 혹시 내가 있냐? 내가 있냐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제가 고치겠다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송하다고요. 자세요. 저 제가 돈으로 고칠게요. 죄송해요. 아. 얼마를 보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로 고쳐. 지금 코를 치라고 한 거야? 이번 거 좀 긴데 뭐지? 뭐야? 뭔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好きで好きで